네, 이 부장님. 네. 네, 그럼 6시 30분에 거기서 뵙겠습니다. 네, 이번 달 정산 아직 충무팀에 올리지 마. 왜요? 네 똥 치우러 일부러 가는데 내가 내 돈으로 기름 쳐야 되겠냐? 알겠습니다. 그 본사에서 업무 환경 개선 조사 나온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아, 나 그냥 대충 체크해서 넘겨. 완료 보고는 사용한 예산에 대한 정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하셔서요. 여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래요. 좋습니다. 업무는 사무실에서 좀 마무리해라. 그 애들 피곤하게. 너나 담배 좀 끊지. 안영희 씨가 재떨이 냄새 난다고 안 해? 어, 안 해. 본사에서 업무 환경 개선 조사 나온다지? 아, 네. 귀찮게 그러면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말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. 어, 저 대리님, 재무팀 가셔야 한다고. 안녕하십니까. 본사 경영지원본부에서 업무환경 개선조사 나왔습니다. 저는 대리 강민경이고 이쪽은 저희 팀 신입사원 이현서 씨입니다. 예. 이현서 씨, 설문지 나눠드리십시오. 다 하시면 저한테 예. 주시면 됩니다. 우리 대리님들이 반했나 보네요. 이현서 씨! 볼펜 입에 물지 마십시오. 다른 직원분들에게 실례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일 주세요. 저희가 할게요. 그걸 통째로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? 제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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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아니 자기보다 어리고 예뻐서 저러는 거라고. 아니 볼펜을 입에 좀 물면 어때?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습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지. 충분히 지적받을 상황이었다고. 귀엽기만 하던데 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귀여워? 내가 보기엔 기본이 안 돼 있던데. 기본이 안 된 건 저 대리라고. 아니 사람 무한을 주잖아. 무한? 갑자기 안영애 씨한테 그간의 심정을 물어보고 싶네. 강 대리, 내가 평소 너 여자 스타일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었어. 내가 뭐? 너 원래 저런 마른 볏짚 같은 스타일 좋아하잖아. 서걱거리고 차갑고 푹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자. 말 똑바로 해. 세상을 반듯하게 사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. 그런 하대리는 그냥 해실거리면서 말 잘 듣는 여자가 취향인 거지? 강대리야말로 말을 똑바로 해. 나는 주위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고.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마른 여자 취향이거나 글래머 취향인 것 같은데요. 뭐 어쨌거나 저도 신입 쪽이 더 취향이긴 해요. 귀엽잖아요. 장백희 씨는 누가 더 낫습니까? 네? 아... 저도... 그 대리님은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... 거봐, 강대리가 취향이 이상한 거야. 그러게요.
물 있어? 저기 강 대리님. 장백기 씨 여자 보는 눈에 실망입니다. 무슨 일이야? 아 참 장백기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? 어? 상사 취향은 바이블이야. 어? 썰렁 개그엔 박장대소. 음식 취향엔 맛있습니다. 담배 타이밍은 저도 같이요. 음악, 미술, 정치, 사회연화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. 근데 그 모든 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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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 줄 알아? 여자 취향이라고. 여자 취향. 그건 무조건 따봉이라고 외치는 거야. 응? 단, 그 선배를 좋아할 경우에만. 아, 진짜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강 대리는 아직도 인정 안 하지? 예? 아, 예, 뭐. 하여튼 여자 보는 눈 하고는. 다 됐습니다. 응. 아, 형이 너도 봤잖아. 대리가 나왔어, 신입이 나왔어. 신입 여자분이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렇지. 와, 여자가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. 그래서 저도 저에겐 없는 그 애교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수석은 괜히 수석이 아니야. 감정을 책으로 배운 장백기하고는 달라. 질뿐 아니라 향도 달라. 아, 바보씨. 나 바빠서 이만. 애교를 배우겠습니다. 아니 직장인이 그런 것도 못해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? 한성주 씨는 어디 가는 거예요? 면허 다시 따두길 잘했네 잘했어. 접선 장소가 한강 둔치라. 영화에서 본 건 있어서. 옳지. 응? 아이고, 이부장 맞네. 응? 대리 아주 안절부절이네.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돈을 줘라. 머니 머니 백머니. 저거 뭐니? 응? 한성열 씨. 어, 전 그래. 퇴근. 네. 무슨 일 있어요? 없어. 그래요. 그럼 내일 봐요. 전 그래. 일 잘 돼가지? 네? 잘 돼야 돼. 잘 돼야 한다. 응? 삶은 가끔 짓궂은 퀴즈를 던져 내내 속수무책으로 만들다가 엉뚱한 곳에 힌트를 놓아두기도 한다.
물론 그렇게 얻은 해답이 모두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.